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뮤직비디오도 한번 시청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리액션 비디오들에 관련된 뮤직비디오들은 대부분 뭐 1년 전, 2년 전 그쯤이에요. 최근 좀 그래도 제가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발매한 음악들을 좀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비디오도 몽골이팝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막 시작하자마자 추천 영상에 뜬 뮤직비디오예요. 저는 이 곡 되게 좀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바로 3월 13일 날 올라왔던 빅지의 Born to Rap featuring Dissen and DJ Zaya 라고 되어 있는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좀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에서 촬영을 하게 됐냐면 가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사가 정말 너무 찾기가 힘들어. 제가 뭐 구글에 막 다 뒤져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몽골이팝 리액션 비디오를 매일 올리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하시는 몽골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음악에 이 아티스트가 무슨 표현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예, 그분들이 또 바쁘신 비즈니스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도 저한테 이런 내용의 가사라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참 그분들 덕분에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그래도 기왕 리액션 비디오 찍는 거 이 래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찍으면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좀 리뷰 위주로 좀 이 비디오를 찍을 생각이에요. 빅지의 Born to Rap featuring Dissen and DJ Zaya.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사의 내용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나는 이게 놀라운 게 맞죠. DJ의 스크래칭이 들어가 있어요. 최신 힙합곡들 요즘 생각해보세요. DJ 스크래칭 들어간 게 있습니까?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비트 스타일이 트랩이긴 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트랩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의 언제적이냐면 2004년, 5년, 6년, 7년, 8년? 그때 제가 한창 들었던 음악의 느낌과 비슷해요. 진짜 랩 들어보면 미국 남부 래퍼 중에 본 크러셔 느낌이 많이 나.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가사에도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부심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몽골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힙합에 있어서 세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요즘 멈블랩, 또 트랩, 드릴 음악 잘한 세대와 오우스쿨 힙합을 듣고 자란 세대들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생각해. 물론 나는 올스쿨 음악과 요즘의 힙합 음악들을 모두 다 들으면서 즐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서도 최신 힙합 음악들을 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되게 기자회견 하는 컨셉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I don't give a F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말을 할 거고 나는 옛날부터 지금 이 랩 게임을 이끌어 왔다라는 약간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 가사의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클릭클릭붐의 멤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의 랩 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고
바이브 같은 것도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는 이거 딱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미국 힙합 좀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옛날 T.I. Young Jeezy 그리고 뭐 휴스턴으로 가서 뭐 Mike Jones, Slim Thug 이런 래퍼들이 이제 서서히 좀 미국 힙합의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랩이라는 음악이 점점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시기였는데 약간 그때의 바이브를 가진 것 같아. 완전 Dirty South라고 불렸던 미국 옛날 올드스쿨 남부 트랩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는 이게 느낌이 진하게 다가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버스 같아 진짜. 리얼 버스. 요즘 래퍼들처럼 플로우가 뭐 가볍고 톤이 뭐 얇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묵직한 데서 오는 저는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링로스 같은 래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링로스 같은 래퍼들의 랩 스킬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묵직한 톤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낼 때마다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이 있다는 거는 이 래퍼를 좀 더 버스로 보이게 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네. 헤이로들도 래퍼들을 디스할 때 디스하면 디스할수록 이 래퍼들의 통장 잔고는 불어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야. 진짜 디스하는 헤이로들이 많아질수록 래퍼들이 돈을 더 거꾸로 더 잘 벌어. 나 이 마지막이 좋더라고. 약간 일렉기타 같은 사운드에다가 스크래치 같은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야 이거 좀 귀가 되게 풍성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야 멋있어. 무게감이 있어요. 차로 비유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벤츠 S클래스? 딱 S클래스 같은 음악이었어.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힙합도 즐겨들었고 80년대 힙합도 즐겨들었고 뭐 밀레니엄, 2010년 지금까지 힙합 음악들을 그래도 저는 싫어하지 않고 대부분 다 듣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하려는 얘기도 이해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 래퍼 혹은 젊은 힙합 밴드들이 하는 얘기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 확실히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아. 헤이러들이 디스를 하는 것도 한국도 그래요. 막 레전드라고 추앙받는 래퍼가 있는데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래퍼가 랩 스킬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깎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드스쿨 래퍼는 요즘 래퍼들이나 힙합 팬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왜 나의 커리어를 리스펙하지 않는 거지? 아 진짜 화가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이거는 비단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빅지가 본트랩에서 하는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멋있는 거를 저는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헤이러들이 아무리 올드스쿨 래퍼를 뭐 디스해도 어차피 그들의 손에는 롤렉스 데이데이트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차는 쥐박에는 몰 것이며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 것이고 굉장히 잘 살 거란 말이에요. 헤이러들도 아무리 뭐 유튜브 인터넷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봤자 그 래퍼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헤이러들이 이렇게 애드 코멘트를 다는 거는 에너지 낭비지.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래퍼들과 올드스쿨 래퍼들을 모두 리스펙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빅G나 디세트 같은 좀 뭔가 이렇게 뿌리를 가진 래퍼들도 그 나름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나는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